세는 거예요? 위에서 한번 돌아다니는 거예요. 구매가지고 또 사실 기록 수준표가 내린다 그러면 그 용량이 초과돼서 넘치거나 배수 부분이 막혔던 거예요. 입주한 지 1년 된 아파트 가구 보일러실입니다. 빗물이 새는 벽을 뜯어낸 자리엔 이렇게 손이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. 거기서 이제 업체에서 와서 이 구멍을 내고 내시경도 해보고 못 찾고 갔어요. 지금도 물습니다. 이상기구한데 서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부터 그런 어떤 기준치를 높여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니